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 28일이고요. 내일 모레가 말일인데, 오늘 이달 중에 증서를 대부분 다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증서는 못했어요. 오늘도 내검을 하려고 한게 아닌데, 여기 벌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도 벌이 많이 죽었고. 참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왜 저한테는 매일 일어나는지 미치겠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니,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데 벌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이거를 내검을 하거나 오늘 영상을 만들 게 아닌데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 왜 벌이 죽었으니까 할수 없이 내가 여기 쳐다보면서 내검을 했어요. 자, 이게 벌이 많이 죽었잖아요. 벌이 요즘은 겨울에는 벌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벌이 뭐한 통이 아니라 모든 벌통 다 합쳐도 한두 마리 나올 똥 말똥 거의 안 죽어요. 안 죽는데 벌이 여기 많이 죽었잖아요. 이건 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내검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게 요걸 보려다가 전부 내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이제 여기 스마트폰 여기 벌도 사용액도 잘 물어가고 물도 잘 물어가고 화분떡도 잘 물어가고 아무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벌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내검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요거를 이제 훈연 언제 어제는 내가 돌대가리 양봉 내가 매속 이제 돌대가리 양봉 했는데 오늘은 돌대가리가 아닙니다. 훈연은 길을 피었어요. 훈연부터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훈연기를 펴야지 양봉을 하면서 훈연을 안 하니 참. 자, 훈연을 하니까 샥 도망가잖아요, 벌들이. 훈연을 안고 그냥 하니까 사양기 속에 막벌 남은 걸내 손으로 잡아서 넣고 요 사양액 통도 그냥 올려주니까 소비 위에 있던 벌들이 눌려 죽는 벌도 많고 하여튼 돌대가리 양봉을 하면서 지금 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나는 지금 벌이 한 마리도 없어야 돼요. 모든 벌통에 벌이 다 죽어가지고 한 마리도 없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그나마 세력이 좀 있어요, 참. 이거는 내가 참 돌대가리 양봉을 했지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뭐 교인은 안 다닙니다만, 이건 하느님이 보호하사, 참,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라, 우리 내 벌통 만세죠. 내가 돌대가리 양봉한 걸로 했지만 벌이 이제 한 마리도 안 남아 있어야 돼요. 모든 벌통에 벌이 다 전멸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벌이 여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2월 중에 증소를 내가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오늘 28일이니까 이달은 끝났지요. 증소는 하나도 못 했지만 3월 중에 최소한 한 장에서 두 장, 두세 장 넣어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세력은 늘어났어요. 지금 여기 밑에 바닥에 뭐가 흘렀어요. 그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새나? 뭐 어디서 새지? 이렇게 쳐다보고 내가 손으로 문질러 봐도 아무 손에 아무것도 안 묻어 나와요. 그런데 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조금 이따 보세요. 이게 줄줄줄줄 샙니다. 자, 지금 또 이제 화장지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두루마리 화장지. 이렇게 샌거 보세요. 이렇게 세면은 벌이 전멸 안 되니까 그 양봉 오래 하신 분들 무슨 소리냐 뭐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한다고 나한테 그러는데 물이나 사양액이 흐르면 벌다 죽는다니까요. 그냥 지금은 내가 발견했으니 망정이죠. 그냥 며칠 놔두면 이벌 한 마리도 안 남아. 여왕벌 한 마리만 남고 일벌들이 바닥에 있는 사양액이나 물을 배가 터지게 먹고 그 자리에서 다 자살을 한다니까요. 그왜 아니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걸. 나는 한두 번 엮은 게 아니고 수십 번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샌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 넣어준 거라고요. 이게 도시락인데요. 도시락도 그냥 싸구려 도시락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비싸요. 도시락 한 개에 2,000원 이상 하는 도시락입니다. 비싼 도시락이에요. 그러면 세지 말아야지. 왜 세냐고, 이게. 아직까지는 내가 몰라요. 지금 휴지가, 화장, 롤, 두루마리 화장지 가지려고 한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화장지를 가지고 와서, 자. 그리고 또 화장지를 여기다 빠뜨렸어요. 자, 보세요. 이거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 놓다 떨었대. 아이고, 참. 근데 이제 이게 사양액이 내가 4대 1, 설탕 4대 물 1. 너무 진하게 타가지고 화장지로 스며들지도 않아요. 너무 진하니까. 그래서 오늘까지는 요거 지금 요거까지는 그냥 놔두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물을 조금 섞었습니다. 아이, 너무 진하니까 안 되겠어요. 이거 닦아내야 돼요. 이거 빨리 발견했으니망정이죠. 벌 요만큼만 죽은 것도 천만다행이라고요. 문지르는 바람에도 벌한 마리 죽었고 어쩔 수 없지 뭐. 벌안 그래도 지금 벌이 세력이 부족한데 이렇게 자꾸 죽어나오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아 사양기 사는 걸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사양기가 왜 새냐고 도대체 이 도시락이. 아이고 미치겠네 참말로. 자 일단 닦아내고 닦아낸 김에 이제 내가 뭘 아이고 이건 아까 한 건데 왜또 나오지? 아까 한 거잖아요. 아까 한 거잖아요 이거는. 자 일단 내검을 자 내검을 하는데요. 요 이쪽 소비까지는 아직 저기 안 들어왔어요. 산란이 아직 안 들어와.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아 내가 이걸 잘못 눌러. 지금 동영상을 하면서 여기까지는 아직 산란이 안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산란이 안 들어왔는데 이거는 하여튼 뭐곧 세력이 늘어나고 이게 증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문구지입니다. 여기는. 이쪽엔 산란, 애벌레, 봉판 다 있고, 이 봉판이 터지는 봉판입니다. 이게 좀 색깔이 다, 이렇게 진하게 돼가지고 다 터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터지기만 해도 일단 뭐 소비 하나 정도 늘어나겠잖아요. 그 다음에 산란 계속 하고 있고, 여기 여왕역이 있네요. 여왕이 여기 산란도 하고 있으니까. 여튼 이상은 없는데 오늘 요거 벌이 많이 죽는 바람에 봤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간혹 가다 제가 벌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통이다 그러면 한두 통이나 두세 통이 꼭 바닥에다 이렇게 밀랍으로 그똥 싸는 것 같이 조그마한 개미 집 같은 그런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갈고리로 죽은 벌 끄집어낼 때 긁어도 안 돼요. 바닥에다 밀랍으로 많이 붙여놔가지고. 그래서 스크래프로 긁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이상이 없네. 지금 이쪽에 또 이제 닦아내는 거예요, 지금. 닦아내고. 여기는 이상이 없고, 이제 또 이제 새니까 이거는, 몰라? 이걸 또 그냥 가져가네? 그따 놓네? 야, 새는 걸 인제 봤어요. 여기 새 나오잖아요. 줄줄줄줄 새잖아요, 이거. 인제 봤어요, 새는 걸. 물이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따좀 이제, 여기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이제. 물이니까 천만다행이죠. 사양액 같았으면 이거 또 도봉 생기고 난리인데. 자, 또 이제 안으로 안에 가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와서, 자, 이새 도시락을 넣고, 이놈 또 새는지 모르죠? CCTV로는 그게 안 보이니, 참. CCTV로는 계속 봤지만, 그게 새는 걸못 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요거 말고 모든 벌통 다 내검을 했거든요. 사양액도 조금 줄어들었지만, 사양액 줄어드는 것에 몇 곱절, 물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산란 중이고 육아 중이고 그다음에 가온판이 있고 벌통알이 따뜻하니까 좀 건조하다.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포 비닐개포를 지금 1월 달에는 안 덮었다고요. 이게 2월 달에 해준 건데 이쪽에는 보니까 막 여기 결로현상으로 물이 잔뜩 있더라고요. 이걸 꼭 해줘야 되는데 1월 달에 안 해주는 바람에 내가 손해를 좀 봤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이런 정도 세력이 남아 있으니까 천만다행이죠. 지금 3월 달에는 어쨌든 많이 늘어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자 지금 했고 이쪽에 또 이제 스크래퍼를 가지고 휴지로 밑에 더 이제 깨끗이 이걸 하려다가 또 이제 스크래퍼로 딱 박박박박 긁어내는 이제 물이니까 그래도 좀 낫긴 낫지요. 낫더라도 일단 여기가 좀 축축하니까 닦아냈어요. 닦아냈고. 야, 요것도 내감을 했나? 이거는, 아이고, 다부해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기는 하여튼 자력으로 이거 회복을 할수 있는 문구인데, 요거 소비 하나 이것도 털었습니다. 하나 빼내고, 일매 가리벌로 또 축소했어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는 아직 봉파, 이 소비 뺐어요, 이건. 이건 빼내고, 자, 여기 산란 있고, 봉판 있고, 애벌레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이 늘어난다고, 자력으로 이게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아이고 벌이 적네. 하지만 이거 천만다행이라니까요. 저는 지금 벌이 한 마리도 없어야 정석이에요. 여기 여왕이 있고요. 이게 소비 하나 빼서 축소시켰으니까 이쪽에는 조금 세력도 약간 늘어났고 그러면 3월 달에 한 장이나 두장 소비 들어간다고. 이거 무조건 들어간다. 이거는 이게 자력으로 회복할 수 이게 빼냈어요. 하나 빼내버리고
이게 이러다가 다 이게 시간만 자꾸 간다고요, 이거. 이거 필요 없는 거고. 자, 여기도 여왕 여기 있죠. 여왕이 있고 산란 있고 봉판 있고 다 있어요. 다 모든 벌통에 다 있는데 저 끝에가 문제예요, 이제. 여기도 산란 있고 봉판 있고 애벌레 있고 다 있잖아요. 여기도 다 되는데 맨 여기 여왕 맨 좌측에 벌 많이 죽었다는데 아까 그 페트병 사양기 넣어주는 바람에 페트병 사양기에서 사양기 새는 바람에 벌 많이 죽은 벌통 이게 기준봉군이라고요. 이 벌통에 가온판 온도 조절기도 여기 들어가 있고 가온판 센서도 여기 들어가 있고 온도계도 여기 있고 온도계 센서도 여기 있고 아이 기준벌통을 이렇게 망가뜨렸으니 그 페트병 사양기 넣는 바람에 아주 망했어요. 지금 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고 이 벌통만 산란이 없어요. 산란이 없게 생겼어요. 이제는 이제 훈연을 해가지고 이제 쫓아버리고 지금 보는데 군사도 너무 적고 산란이 없어요. 산란이. 여기 군사가 적어도 지금 산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닥에 죽은 벌이 무진장 많아요. 자, 조금 이따 보세요. 바닥에 죽은 벌을 일단 내가 휴지로 다 끄집어냈고 일단 여왕은 있으니까 지금 여기 다른 벌통하고 합봉을 시키는 게 정석인데 그러면 또 여왕 그렇게 했다고 그제 며칠 전에 여왕 하나 죽였잖아요. 말짱한 산란 여왕을. 그래 이 벌통은 일단 여왕이 이쪽 벌통에서 세력이 늘어날 때까지 여왕이 살아있기만을 기대해야지 뭐. 가만 여기 내가 지금 뭐 사양기 가지러 간다. 물 가지러 아 휴지. 휴지로 요거 벌이 바닥에 너무 죽은 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여왕벌이 소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벌이 죽은 걸 여왕이 다 알아요. 바닥에 사양에 그런 것도 여왕이 다 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봉군 환경이 안 좋으면 산란을 안 씁니다. 거기다가 벌 숫자까지 적고 벌도 많이 죽으니까 안 죽는데 오늘 바닥을 내가 싹 청소를 해줬으니까 아마 벌 군사가 적어도 산란을 할 겁니다. 하던 안던 이런 이 정도면 이게 자력으로 세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봉군이거든요. 그러면 이쪽 벌통들이 세력이 늘어날 때까지만 여왕이 살아 있으면은 그러길 바라는 거죠. 죽지 않고 지금 겨울에도 살았으니까 이제 군사들이 조금 있으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쪽에 세력이 늘어나면은 봉판을 하나 넣어주든지 여기서 벌을 털어줘야 돼. 이거는 봉판 넣어주면 그 봉판이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건 벌을 요 소문 앞에서 털어주면 금방 늘어나고 세력이 늘어나면 금방 이거 여기 저 요거 셀룰로이드 필름을 핀셋으로 일단 빼내고 물이 많이 줄었잖아요. 산란도 없고 벌 세력도 많이 차는데 물은 푹푹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 증발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증발되는 것보다는 벌들이 먹는 게 아무래도 많겠죠. 자, 사양액도 많이 줄었어요. 이 벌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양액도 좀 보충해주고 요게 오래되면 이렇게 안 돼요. 여러 날 지나면은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놔두면은 반드시 욕실로 가지고 가서 뜨거운 물 틀어가지고 세척해야 돼요. 가장자리에 밀랍을 붙이거든요, 벌들이. 그리고 셀룰로이드 필름은 그냥 샤워기로 뜨거운 물 틀어가지고 샥샥 한 두세 번 해버리면은 바닥에 놓고 그러면 싹 닦아져요. 요 사양기는 손으로 문질러든지 수세미로 한번 문질러줘야 됩니다. 뜨거운 물 한번 부어서 밀랍을 녹인 다음에.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하튼 뭐, 내검을 하려고 한게 아닌데, 내검을 하다 보니까, 여기 벌이 죽은 걸 확인하다 보니까 내검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모든 벌통에 산란, 봉판, 애벌레 다 있으니까, 이달 중에다는 증소가 가능할 줄 알았지만, 일단 이달 중에는 안 돼요. 그러나 3월 달에, 3월 초에 최소한도 한 장씩은 더 들어가고, 3월 중순 이후에 두 장이나 세장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맨 가장자리에 산란이, 그것만 산란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페트병 사양기 넣는 바람에 사양액이 바닥으로 많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쪽에서 벌이 이제 곧 늘어나게 생겼으니까 그때까지만 버텨주면 된다.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